문 대통령 방역 모범 국가 됐듯 치료제 백신 개발도 앞장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됐듯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돼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의 한국파스텔의 연구소에서 열린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 관계자들과 합동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파스텔의 연구소는 기존 허가받은 의약품 가운데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찾고 있다.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는 별도로 기존 의약품 가운데 가장 효과가 뛰어난 조합을 연구해 20여 종이 임상시험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두달 만에 1,500여 종중 후보물질 20여 종 출연했고 우수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며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여러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및 면역 조절 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글로벌 제약사나 선진국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고 의약품 개발 경험이 적지만 2015년 메르스 감염 사태를 겪으며 당시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 기술 개발에 노력해왔다면서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예산은 물론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과정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한 신속 승인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감염병 방역 영역뿐 아니라 치료 기술력까지 한층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추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중요하다. 이미 주요 20개국 국가들과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며 국제보건기구, 유엔 등이 주도하는 협업체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의 방역에서 국제적 모범과 표준을 만들어줬다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